현재 전북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최대 150mm 이상 올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도내 현지 경찰이 사업 실패로 사회초년생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감을 따내려 경찰 무전을 불법으로 도청한 견인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세시 학교를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P 8시 뉴스입니다. 전북 곳곳엔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거세져서 내일 새벽 7개 시군엔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150mm 이상 올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북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갈수록 점차 거세지겠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새벽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4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전주와 익산 등 7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단시간에 좁은 지역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와 범람, 산사태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비 피해에 대비해 14개 시군 1,240여 마을에 자동 음성 통보 장비를 통해 호우 대비 행동 요령 등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 상황실 인력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따라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비는 주말인 모레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씩 내리겠고 낮부터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익산의 한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집값보다 집주인의 빚이 더 많아서 빚잔치를 하고 나면 상당수는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훈 씨는 재작년 7월 한 원룸에 전재산 4,500만 원을 넣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5달 뒤 김재윤 씨도 비슷한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경찰인 집주인 A 씨의 신분을 믿고 전세 보증금이 잘못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돈을 떼먹을 일은 없겠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제 전세금이 잘못된 일은 없겠다. 하지만 이 집은 A 씨의 투자 실패로 2년 만인 지난 7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락가는 8억 3천만 원. 문제는 앞에 설정된 은행빚 4억 원에 17가구의 전세 보증금만 7억 원이 넘습니다. 상당수 가구는 전세 입주 시점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였던 셈입니다. 자세하게 이 집의 전세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한 3, 4채 정도 있습니다. 라고 그쪽에서 말을 했고 전세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절대 계약을 하지 않죠. 법적으로 전세금 최우선 변제금 1,700만 원씩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은 2, 3천만 원씩 날릴 처지입니다. 결혼 자금이 다 날아가니까 지금 여자친구랑도 조금 힘들죠, 둘 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7년 일하면서 돈이 다 날아갔으니까요. 입주자들은 집주인 A씨가 목돈을 쓰려고 지나치게 많은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하지만 계약 당시 직업을 물어 경찰이라고 대답했을 뿐이고 원룸은 전세와 월세가 섞여 있다고만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고 계약하시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손해를 보게 됐는데 최대한으로 그 채무 변제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의 무책임한 행태에 애꿎은 세입자들만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일감을 따내려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한 견인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일인데
경찰의 무전망이 이렇게 쉽게 도청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서둘러 출발하고 차 안에선 경찰 무전 내용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도착한 곳은 사고 현장. 경찰 무전을 훔쳐뒀던 견인차 기사가 사고 처리를 따내기 위해 급한 대로 승용차를 끌고 내달린 겁니다. 주파수 대역을 불법 개조한 무전기로 경찰 무전을 도청한 견인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먹고 사는 길이니까 남들은 그런 수밖에 없죠. 이 교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옛날부터 다 무전기 감청했다고 봐야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전기가 도청 장비로 둔갑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몇몇 대도시를 빼곤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 구식 무전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 개조를 통해 주파수만 찾으면 비교적 쉽게 도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방식은 도청이 불가능하지만 디지털 중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0배가량의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경찰은 견인차 기사, 51살 박모 씨 등 17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법 개조 무전기를 판매한 74살 정모 씨 등 2명은 전파법 위반을 적용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세시 하교를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교사들은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게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시간 연장. 현재 오후 한두 시인 학교 시간을 3시까지로 늦추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일찍 학교를 마친 저학년 학생들이 홀로 방치되거나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실태를 반영했습니다. 이 같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학부모들 간의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안심이 되지만 부모의 퇴근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학교에서 3시까지 데리고 있으면은 안전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어차피 부모들의 퇴근 시간이 6시인데 그 3시에 끝내봤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원 단체와 교사들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교실,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원하는 학생은 5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는데, 획일적인 3시 학교는 교육 수요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 돌봄 활동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찾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데 오히려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지, 3시 일률적으로 학교한다는 것은 맞벌이 부부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북교육청도 저출산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교육에 보육을 떠넘기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순창 출신의 진선미 국회의원이 오늘 발표된 정부 개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순창여고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진선미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전북 출신 장관급 인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호성 방통위원장 등 모두 3명이 됐으며, 차관급은 지난 26일 임명된 김양수 해수부 차관 등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가 일자리를 주제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북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사업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화진 지사는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의 폐쇄에 따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상용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만금 장기임대 산업용지 추가 조성과 국내 입주업체 지원 확대, 농공단지 입주업종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새만금 내부를 민간 자본으로는 처음 개발할 사업자가 지정됐습니다. 관광 레저 용지 개발 사업인데요. 사업을 제안한 지 5년 만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고군산 군도의 관문이자 새만금 방조제 준강 구간인 신시 야미지구 안쪽에 있는 땅입니다. 축구장 275개 크기인 193만 제곱미터로 아직은 허허벌판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이곳을 관광 레저단지로 개발할 민간 사업자로 보성산업 등이 출자한 새만금 관광 레저 주식회사를 지정했습니다. 새만금 내부를 민간 자본으로 처음 개발하는 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사업 시행자라고 역할을 하는 게 농공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민간 사업 시행자로서는 이게 처음이고 저희들로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고요. 뭐 관광 활성화, 뭐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는 오는 2027년까지 3,600억 원을 투자해 관광 휴양 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호텔은 잼버리가 열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민간 사업자가 지정되기까지는 사업 제안 이후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예정 기간에 개발이 될지 우려도 있는데 사업자 측은 개발 용지의 92%를 임대해 개발하는 만큼 개발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연이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아니면 뭐 1년에 몇십억씩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일부러 이 사업을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자 측이 내일 농어촌 공사와 토지 공급 계약을 하면 최종 개발 계획 승인을 거쳐 2021년에는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원전 부지에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 공론화 위원회에 주민 참여의 범위를 결정하는 표결이 연계됐습니다. 산자부가 주관하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은 어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시민단체들과 일부 자치단체 반발이 이어지자 표결을 다음 회의로 미뤘습니다. 다음 달 5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13차 회의에서도 표결 진행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가운데 일부 지역은 준비단에서 사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단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올해 말까지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는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며 밖에서는 제2의 촛불로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대입수시 모집을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도교육청 7층의 진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생활기록부와 모의평가 성적표 등 개인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인 조경단과 조경묘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전주희 씨의 시조묘와 사당인 조경단과 조경묘를 각각 사적과 보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문화재청에 승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경단은 전라북도 기념물, 조경묘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김제시 요촌동 금만사거리 인근에서 69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화단과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멈췄고 이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실경찰서는 빈 사찰에서 불상을 훔쳐 달아난 53살 박모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반쯤 임실군 오수면의 한 사찰에 숨어들어 60만 원 상당의 석불상을 훔친 뒤 자택 인근 야산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교에 심취한 박 씨는 불상을 집에 가져다 놓고 기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